지금까지의 파격수다는 잊어라. 대중문화 이슈로 우리 사회를 날카롭게 해부한다. 파격수다 시즌 4 이슈 이수다의 송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자, 그리고 함께하는 두 분 소개합니다. 문화평론계의 양심, 찐평론가 두 분이죠. 김원식 평론가님, 김성수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 성수 박수라고 이름을 치고 싶어요. 왜요? 가만히 있자, 순간 침묵하다가 물개 박수도 아니고. 아, 박수 치는 타이밍이 네. 기가 막힙니다. 이거 특허권입니다. 덕분에 저는 늘 오프닝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박수 없으면 나중에 좀 서운할 것 같아요. 예.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파격수다에서 나눠볼 이야기는요. 지역의 관광 상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근데 관광 상품이 무슨 문화 콘텐츠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관광 상품 역시도 콘텐츠의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파격수다의 검증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어떤 지역의 관광 상품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김원식 평론가님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 소개를 하는 데 있어서 네. 이렇게 좀 소개하기 싫은 적도 드문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지역에서 이제 사실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관광 상품을 만들면은 지역 경제도 좋고 또 지자체 뭐 장들도 좋을 수 있죠. 전반적으로 또 우리나라의 지병을 알리게 되면 요즘엔 글로벌 한류 시대니까 세계적으로 알릴 수 좋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하다 못해가지고 야 제2육군훈련소를 관광상품화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저뿐만 아니고 많은 그 예비역들이 네. 예, 충격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논산에 이 연무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곳에서 지금 현재 신병들이 훈련을 받는 그 공간을 체험 투어 상품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서 네. 이 공간 자체를 개방을 하고 또 관련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겠다. 그래서 병영 체험장을 관광 상품화하겠다는 건데 저는 예전부터 그 병영 체험 그런 프로그램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던 네. 입장에서 봤을 되죠, 때는 진짜. 실제 공간을 이렇게 개방을 한다.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 때 했으면 아마 군사 기밀 누설죄로 고발당했을 것 같아요. 지금 감사원이 뒤지고 있을 겁니다. 저는 청와대 개방 때도 화가 많이 났었는데 지금 예. 신병 훈련소를 개방한다고 하니까 소위 유튜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빡치는 소식이다. 예, 이게 너무 열이 받죠. 자 보세요. 논산시와 육군 훈련소가 지난 10월 7일에 네. 안보 관광 상생 발전 업무 협약이랑 그걸 체결을 했대요. 그러니까 안보를 상품화하고 관광을 상품화해서 그리고 이 논산과 훈련소가 상생하겠다. 요 얘기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건 굉장히 그럴듯해 보여요. 네. 그런데 안보가 상품화 됩니까? 안 되죠. 안보는 지켜야 할 거예요, 건데. 지금. 그리고 그 관광이라고 하는 게 뭔지 이게 아무리 다크투어라고 해도요. 이 다크투어에는 스토리와 또 그 우리들이 미래에 그런 일들을 다시는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 이런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논산훈련소는 그럼 뭐가 있다는 건가요? 다시는 군에 가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뭘 하겠다는 이게 다크투어예요? 아니면 소프트투어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관광이 뭔지도 모르고 그 진짜 똥오줌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이런 그 발상들을 하는 건데 문제는 이걸 제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충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전문가들에게 어떤 자문을 구하거나 하는 것들을 모르거나 아는 정말 전문가가 없이 정말 외톨이거나 아니면은 진짜 오만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들이 말하고 있는 기대 효과들이 정말 참혹합니다. 이 육군훈련소의 체험형 관광 투어가 이루어지면 전국 어디에도 없는 새로운 안보 관광 명소가 탄생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새로운 안보 관광 명소를 확보해서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거고 도시의 브랜드까지 올라간대요. 그리고 육군훈련소도 역시 시민과 교류 개방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상생을 도모하는 중요한 어떤 사례가 될 거래요. 와, 말은 참 그럴싸한데.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게 진짜 충격입니다. 예. 비극이죠. 아, 근데 이 그럴싸한 말에 얼마나 많은 허점이 있냐면요. 10월 9일에 이게 보도가 나오면서 비난이 쇄도를 했습니다. 예. 그 비난의 근거는 뭐였나요? 비난의 근거요? 접니다. 아, 농담이고요. 살아있는 근거. 네. 저 거기 나왔습니다. 논산훈련소 출신이시군요. 네, 논산훈련소 나왔는데. 전체 육군의 절반 이상이 거의 나오는데 그런 말 있잖아요. 야, 군대를 향해서는 오줌도 안 넣겠다. 이등병 편지가 생각하는 그런 공간인데 거기를 무슨 안보 투어 관광 상품을 만들겠다? 원래 아까 다크 투어리즘 말씀하셨지만은
원래 관광이라는 곳은 굉장히 기분 좋고 뭔가 의미가 있어가지고 가는 곳이잖아요. 근데 전 국민 뭐 남성 포함해가 여성도 아마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별로 좋지 않은 공간이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국민 개병제이기 때문에 자기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훈련소도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육군 훈련소를 누가 자기가 선택해서 가나요? 그렇죠. 가라고 해서 어딘지도 모르고 거기 가서 또 훈련도 굉장히 고되게 받고 또 내무 생활도 굉장히 좋지 않은 기억들이 많은 공간인데 이것을 관광 상품화한다. 저는 차라리 오히려 제2육군훈련사나 훈련소를 거기를 다녀간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그런 행사를 마련한다. 국방부가 그동안 많은 군 장병들한테 참 대국민 서비스를 제대로 못하고 고생을 많이 시키셨습니다. 네. 라고 해서 위로의 잔치를 연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런 거 없이 공개를 한다는 건 굉장히 자랑스러운 공간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공간은 누구의 공간이냐? 라는 장교들의 것이고요. 공간이죠. 네. 장성 장교들에게는 자랑스러울 수 있겠죠. 네. 일종의 사실 여전히 군 장병들 뭐 BTS도 있지만은 그 태도는 이런 거예요. 야 아무리 BTS 너희들이 세계적으로 큰 스타여도 우리가 관할하고 있어. 너희들은 그냥 장정이야. 그냥 자원이야.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뭐 오면은 뭐 공연 좀 해주겠다라건데 아마 네. 제가 봤을 때 좀 약간 다른 얘기지만은 BTS 빨리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군 뮤지컬 제작하는 지금 로드맵을 갖고 있을지도 몰라. 아, 그렇죠. 이미 그런 인식에서 그렇게 어렵게 고생하면서 훈련받는 공간인 훈련소를 관광 상품에 갖다는 발상이 말씀하셨듯이 자연스럽게 그냥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민주주의대로 합시다. 그러면 육군 훈련소에 뭐 이제 다녀갔거나 아니면 미래에 다녀가실 분들한테 투표하는 거예요. 그렇죠. 관영 관광 투어 상품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이 정부의 기조는 뭐 여론조사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해서 않는다고 하는데 여론조사가 국민의 생각이 아니라고 네.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전문가도 불러요. 근데 부르는데 다 결정되고 불러. 그런 다음에 그냥 청취한다고 그래서 부르긴 부르는데 요식적인 행사. 그리고 의견을 청취하는데 하나도 반영하지 않는 그런 행태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없다. 결국에는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측면이 굉장히 농후하다. 네. 그리고 관광 이런 투어 상품 한다고 그래가지고 상품을 내세웠을 때 전 그런 생각했어요. 요즘 군이 많이 어렵나? 하긴 예산을 좀 깎아가지고 많이 어려운가 봐. 8,500억인가를 네. 갖다 전용해가지고 결국은 대통령실 그 거기다 쓰고 관저에다 쓰고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실 이전하면서 부대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비용들 있잖아요. 뭐 국방부도 이전해야 되고 사이버사령부도 이전해야 되고 다 이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비용으로 다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충성을 해야지. 자, 내가 희생을 해서라도 이 논산훈련소에서 1억은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참 그 충성심이 갸상하다.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특정 나라가 된 것 같아. 뭐냐면 각 지역 부대는 그 예산을 자기가 벌어가지고 벌충하도록. 아니 지방 분권인가요? 군부대가 이렇게 굉장히 돈이 없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것을 상품화할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 수익을 얻게 되면 그 수익을 다 누구한테 가져가는 거지? 그쵸. 우리나라 군부대가 고약한 게 아까 BTS도 말씀드렸지만은 출연료 어디로 가나요? 그러니까요. 고액의 그 공연을 하게 되면 그 출연료는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국정감사장에서 얘기도 안 하고 네. 그럼 이 수익 배분 문제도 좀 심각하다. 자 일단 저는 근거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여기는 군시설이다. 군시설을 관광상품화할 때는 이렇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 자체를 관광상품화한다는 건 정신나간 행위다. 일단 생각해 보세요. 군시설의 기본적으로 보안이라든지 혹은 거기서부터 특별하게 그 제공되고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좀 통제가 돼야 될 그런 정보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그런 정보가 그냥 노출이 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보의 저해 요소가 된다는 것 하나를 둘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반인권적이죠. 훈련병들은 여기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일종의 구경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체험형 투어라고 하는 것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슬쩍 들여다봤더니 일단 그 여기서 훈련하고 있는 그런 부모들을 부르겠다는 거예요. 돈을 받고 그러니까 돈을 받고 자식들을 불러서. 믿기로 해서 자식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걸 부모들이 보고 돈 내고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네들도 한번 체험해보라는 거야. 자식들과 함께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신체와 뭐 정신이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군사독재적 발상입니까? 다들 이렇게 이건 뭐예요? 그 삼청 교육대에서 그 교육을 받고 나면 인간이 부활해 가지고 나왔다 이런 식으로 떠드는 그때가 떠올라요. 네. 얼마나 몰상식한 짓입니까? 반인권적이다. 그리고 이들한테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훈련병을 진짜 자원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물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한테 내가 왜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의사를 묻지? 이게 나는 진짜 동물원에서 학대받는 돌고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면서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 봤습니까? 범고래가 잡혀 있다가 그 잡힌 범고래가 떠나는 장면이 판타지로 연출되면서 지금 눈물이 났잖아요. 그 정도의 각성도 못하고 있는 거야. 드라마를 참 제대로 보라 그래. 소장님, 훈련 소장님. 그러니까요. 요즘에 동물권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그 곳에서 애들 굴리는 애들이니까, 나는 이 굴리는 애들을 마음대로 동의도 받지 않고 그 장면을 갖다 보여줄 수 있는 상품화 할 수 있다. 이거 자체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외국에도 이렇게 훈련소들이 관광 명소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 훈련을 하지 않는 경우에 되게. 이전에 훈련소였는데 거기가 문 닫고 딴 데로 옮겨갔어. 네. 그럼 과거에 있던 훈련소를 거기를 갖다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건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 건. 근데 지금 이거는 실제 훈련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 안에서 훈련병들이 거기서 뺑이를 치고 있는데 그 사람들 동의도 받지 않고 그거를 관광 상품화 하겠다는 게 말이 되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걸 하게 되면 교관들이 2중, 3중의 부담을 안게 됩니다. 자, 체험형 투여하는데 누구 쓸까요? 민간이 쓰겠어요? 체험형 투여할 때 유격훈련 누가 시킬 겁니까? 교관이 쓸 거 아니에요. 교관들 초과금 수당 부대가, 주는 거예요? 강철부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강철부대 현실판. 채널A와 협업하는 거야? 와, 꼴라보 대단하네. 그런 거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럴 때 안전사고는 누가 책임지며 그들의 특별 수당은 누가 책임지며 그냥 군인들을 전부 그냥 자원으로 생각하지 않는 한 이런 희귀한 발상들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온라인상에서도 지금 비난 댓글이 쇄도한다면서요. 어떤 내용들인가요, 주로? 일단 뭐 훈련병 급식이나 신경 써라. 또 입대 앞두고 바가지 씌우는 논산 물가나 잡아라. 이거 진짜 중요한데요. 자, 논산 실을 장병들이 싫어합니다. 왜요? 자기를 볼모로 삼아서 돈 뜯어내니까. 아. 자, 만약에 여기 훈련하고 있다가 이제 뭐 그 휴가라도 나와요? 휴가라도 나오면 솔직히 말해서 논산 안에서만 뭔가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위수지역 벗어나면 안 되죠. 훈련병들은 휴가 나올 그 기회가 거의 없는데 거기에 있는 교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논산에서 뭐든지 저 생활을 처리해야 돼요. 바가지를 어마어마하게 씌웁니다. 특히 훈련소에 입소할 때 그때 미리 준비하지 못한 거 그 인근에서 구매할 때 있거든요. 엄청나게 바가지를 뜯어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개선이 되면서 상생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지. 야! 군인들 오니까 여기 못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딴 데서 1,000원 하는 거 2,000원 해서 팔아먹을래. 그리고 이거 그 위수지역 이런 거 지정 이런 거 폐지하면은 우리들 먹고 살지 못하니까 계속 뜯어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사고들도 일단은 버려야 상생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 훈련병 가족으로도 모자라 관광객 돈까지 뜯어내는 수작이다. 이런 것도 우리가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네. 애인들까지 가가지고 또 친구들까지 가서 돈을 그렇죠. 쓰게 만드는. 아. 곰순이들을 위한 관광 투어 이런 거 만들게. 국민들 등골만 휘는 건데 네. 지금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발상인데 이런 상황을 군 당국이 잘 모른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게 정상적이라면은 네. 어쨌든 전 군을 이제 거느리는 것이 참모총장이라고 했을 때 군내 특수한 그런 위계 질서가 있고 또 명령 질서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사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새로운 신병 훈련을 이제 50% 이상 담당하는 곳인데 굉장히 중요한 공간인데 이것을 단독으로 아마 제가 봤을 땐 별 두 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소장이 이제 담당하고 있는데 별 두 개가 참모총장을 능가한다? 이상한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잖아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뭔가 군 전체에서 응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없어요. 조용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위계절성에 지금 붕괴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 이거는
청와대 때부터 붕괴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아니,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이 근무했던 공간도 그냥 문화재가 아니고 일반 시설화 돼가지고 언제든지 개방할 수 있도록 청와대부터 그렇게 했는데, 육군훈련소 따위야 라고 생각하는 인식들이 광고화만하게 퍼져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에는 위에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 선례를 남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안보로서 굉장히 중요한 공간인 제2육군훈련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는데, 네, 차후에 다른 어떤 공간을 또 이렇게 안 하랴 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굉장히 공포스럽다라는 거죠. 저도 너무 무서운데 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어느 공간을 또 혹시 국가정보원을 또 상품한다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정원의 고문기술 그런 걸 상품할 건가? 야, 참 진짜. 예, 지금 이게 당연히 이제 그 다들 뭐 아시겠지만 참모총장의 허가를 느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신문 기사에 의하면 참모총장 모르고 있다 이런 상황부터 바로 잡아야 되고. 하극상 아닌가요? 하극상이죠, 실제로. 실제로 지금 그 훈련소장은 훈련소를 잘 운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최고로 고민해야 될 게 뭘까? 우선 첫 번째로 훈련병들이 안전하게 훈련을 끝내고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최우선이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훈련 그런 기술 중에서 위험한 건 없나, 문제가 있는 건 없나, 이런 거 점검해야 되는 게 최우선이잖아요. 그런 거 잘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들, 소중한 그 우리의 군 자원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자원이라고 표현해도 잘 정말 총기 그 닦고 쓸고 하는 거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관리하잖아요. 매일매일 그냥 청소하고 그런 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교관들 그렇게 대해줍니까? 그렇게 서비스 해줘요? 그런 거나 신경 쓰고 좀 미래의 그 어떤 군대에 걸맞는 그런 새로운 기술들 습득시킬 수 있게 훈련소에서 신경 쓰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아직도 전근대적으로 전부 휴대폰 뺏어가지고 지금 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부터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잠깐 들여다보기에도 굉장히 반인권적인 발상 같은데, 이 발상을 놓고 이게 가능할 거라고 바라보고 있는 언론이나 뭐 군 간부나 지자체장, 더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 군 이제 체험 프로그램, 네, 뭐 예를 들면 국회훈련 차원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뭐 주부님들이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병영 체험 시키잖아요. 그건 나중에 뭐 이 방송사에서 또 그 군 콘텐츠라고 그래가지고 그 프로그램 만들었는데, 저는 왜 이런 프로그램을 반대하냐면 편집된 부분적인 내용만 공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만약에 투어 상품을 만든다고 그러면 전부 다 보여주지 않고, 네, 특정 부분만 보여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보여주지 않는 것만이 못하다라는 거예요. 아예 보여주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왜냐하면 잘못된 왜곡된 인식들을 보여주는 거죠. 내무생활 어떻게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이미 군대라는 것 자체가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타의적으로 갇혀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이 주는 그런 압박감, 부담감, 또 보이지 않는 그런 관계성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당장에 보여줄 수 있는 건 뭐냐면 뭐 침상이 어떻다든지, 뭐 식사를 뭐를 먹는다든지, 옷을 어떻게 입는다든지, 뭐 공간이 어떻다든지 이 정도. 그리고 약간 형식적인 훈련 모습들 이런 걸 보여줄 거란 말이죠. 그것도 굉장히 반인권적이지만은, 네, 그런 디스플레이가 과연 본질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편집된 부분적인 상품화, 이것이 오히려 굉장히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이런 부분을 언론이 지적을 해줘야 되는 건데 뭐 그런 지적을 안 하고 있어요. 언론이 지금 오히려 지금 처음 기사 보면 여러분들 경악하실 겁니다. 그냥 보도자료 보고 베꼈어요. 기자는 생각이 없습니까? 그럼 AI가 하면 되겠네. 그런 보도자료 보고 그 보도자료의 문제가 뭔지 최소한 취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도자료 베끼는 거 그거 그게 기자가 할 짓입니까? 그 지금 보면은요, 그 논산시장이 뭐 하시는 분이냐면 예전에 뭐 새누리당에서 뭐 했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낙하산으로 내려가서 주택공단 이사장에 하셨더라고. 그런 분이 시장 된 거예요. 시절 잘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뭔가를 갖다가 이제 막 좀 해서 충성을 갖다가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걸로 이걸 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인데, 정말 그 대통령의 그 시장이다. 잘못된 충성입니다. 예. 앞서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기시감이 듭니다. 이게 청와대 개방 때와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들거든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번에 그 청와대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관리 예산이 이제 많이 삭감이 돼가지고 네. 빵원이다 이런 기사가 이제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결과적으로 본질적으로 청와대라는 공간을 이제 문화재를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니까 문화재 관리를 하려면 따로 비용이 책정이 돼야 되는데 네. 그 비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시설로 언제든지 누구라도 다 공개가 되고 또 거기 와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사례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결국엔 육군훈련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안보 기강회의가 엄청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육군훈련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훈련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예전 같으면은 이거 북한에 공개되면 안 되라고 해가지고 네. 전역은 공개 자체를 언급하는 게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기밀이죠 완전. 네, 굉장히 호들갑을 떨었던 공간인데 오히려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겠다라고 언지를 준 게 아니고 이미 협약식을 마쳤어. 예, 네, MOU를 마쳤어요. 네. 그 단계를 이렇게 월권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까 이제 참모총장도 말씀하셨지만. 예전 같았으면은 대통령이 직접 언급해야 돼요. 왜냐하면 군 통수권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 그럼 이 전반적으로 국정의 지금 운영 기조가 완전히 깨졌다라는 것이고요. 네. 만약에 그렇게 봤을 때 북한에서 보면 어떻게 볼까? 굉장히. 한심하게 보지, 한심하게. 이거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쌓아 올린 이제 국가 기조 자체가 이제 붕괴되고 있는 진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 청와대와 지금 이 그 육군 훈련소 이 두 개를 보면서 자 보세요 일단 그 국가 원수가 머무르는 그런 공간을 그냥 동물원처럼 이렇게 만들어놓고 일부는 예산까지 편성해가지고 자기 아내한테 막 던져주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잖아요. 이건 뭐 무슨 군사독재 시절에서도 없었던 일을 갖다가 막 하고 있는데 이제는 군에서 신병을 키워내는 아주 중요한 장소를 그걸 마음대로 관광 투어 상품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발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얼마나 또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이런 발상을 갖다 한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논산 시장 같은 경우는 꽤 새누리당서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그런 관계가 있으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참모총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이런 일을 MOU를 추진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의미심장한 그런 지표로 상징으로 읽히는 거예요. 이제 또 어디가 이런 식으로 농락당할 것인가. 뭐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궁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일본 순사옷 입고 막 들어가서 놀게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들이나 혹은 보안적 요소가 있는 것들을 다 농락합니다. 여기에는 그냥 돈 귀신이 쓰여 있거나 아니면은 그 대한민국의 그런 자산들을 최대한 타락시켜서 어떤 특정한 그런 세력들에게 갖다 바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제발 그냥 하던 일을 그쳐라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요. 이렇게 불순한 목적과 잘못된 방식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지역 관광 콘텐츠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저는 기본적으로 그 국민이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그 군 관련해서도 진짜 군 장병들을 위해서 군대가 이제 유지되고 있는지가 먼저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전제 없이 섣불리 공개를 하거나 관광 상품화를 한다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네. 들고 또 구성원 대 합의 도출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 관련돼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싶은 건 뭐냐면 박정희 이래로 우리나라의 많은 그런 지역의 뭐 고속도로나 다리나 국가기관시설의 건설에는 군 장병들이 정말 몸과 생명을 다해가지고 건설한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장병이 어떻게 참여를 해가지고 건설했는지 그리고 희생을 당한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이름이 없어. 그래서 그런 이름들을 밝혀주고, 뭐 예를 들면 이름을 밝혀주고, 뭐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뭐 다크 투어리즘 관점에서 잊지 말자 추모를 하고, 또 거기에 기여했던 분들 같은 이름을 다 적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내가 여기 건설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만들어주면 국민들이 가서 가지 않을까요? 네. 이게 이제 뭐 관광 상품화가 성공하느냐 마느냐 그 문제가 아니고 군내 관련돼서는 이 현대사에서 많은 국민들이 희생을 많이 했습니다. 상처를 또 많이 받았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위로, 보상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그 이후에 좀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앞에 단계가 전혀 없이 간다는 거는 또 다른 희생을 계속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선후 혹은 전제 조건이 필요하고 나서 이 군 관련 그런 관광 모색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지역 관광 상품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우선 지역의 특성과 또 특별한 스토리를 발굴해내는 데 가장 최우선적인 그런 투자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논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물론 논산이 예전서부터 굉장히 다양한 그런 그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그런 사연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문화재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텔링을 갖다 개발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자 훈련소가 있다 그러면 훈련소를 놓고 지금 얘기가 벌어졌으니까 그 훈련소 자체가 어떻게 국민들에게 인식되어 있는지를 먼저 조사를 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거기서 훈련병 시절을 보낸 사람들은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인식되고 있지 않습니까? 논산이란 말만 나와도 저 가본 적이 없어요 그 뒤에. 진짜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다시 글로 돌아오게끔 만드는 그런 그 적극적 행정이 어떤 게 필요하겠습니까? 논산의 육군 훈련소를 정말 인권적으로 최고의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서 자식들을 이왕이면은 논산으로 보내고 싶은 곳을 만들어 보세요 일단. 그러면 관광 콘텐츠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논산 훈련소를 개방하지 않아도 훈련소 주변이 관광 콘텐츠가 됩니다. 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지역의 그 이야기를 발굴해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어떤 콘텐츠를 만들 거에 대한 철학적인 그런 고민들이 전혀 없이 그냥 보니까 강철 무대 이런 걸 본 거야. 강철 무대 같은 걸 본 거예요. 하여튼 예능 유튜브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유튜브 보고 앉았고 그냥 종편들 그리고 아유, 그런 데서부터 오는 그런 그 뭐 관심도나 호기심이나 이런 거 특히 또 해외에서는 군대에 들어갈 기회조차 없는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또 자기가 좀 한번 자기 체력을 갖다 좀 맹신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훈련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좀 가다듬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훈련과 관련돼 있는 서비스를 지금도 제공하고 있는 그런 그 교육기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들에 호도돼 있는 그런 그 인식으로 그 상품을 갖다가 이왕이면 군이 하면 최고 잘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발상을 하는 게 제일 문제인 거고 지금은 이 신병 훈련소 자체를 더 연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 있는 다양한 스토리들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그 스토리에서 어떤 결핍들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걸 채워나가고 위로하는 작업부터 먼저 시작이 되어야 비로소 훈련소를 중심에 놓은 그 다른 관광 콘텐츠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거기에 멀리서부터 오시는 신병의 부모들과 가족들을 네. 어떻게 따뜻하게 대접해 줄까부터 논산시는 고민하세요. 인간들아. 그게 먼저죠. 네. 논산시 그 들어가 보면요. 안내도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시 들어가는 입구 정말 더럽습니다. 불친절해요. 불친절하고. 그거부터 개선하는 게 최우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 육군훈련소를 이전해야 되겠어요. 어디로? 이전에. 더 좋은 곳으로. 어디?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아, 청와대를 용산으로 가듯이. 왜냐하면 그 왜 불친절하냐면 네. 이거 어차피 안 옮길 거잖아. 독점적인 거기 때문에 불친절하고 안내 서비스 아는 거거든. 정말 화들짝 놀랐냐면 이거 한번 어디로 옮겨야 되지 않을까요? 좋은 데로. 제주도로 옮기면 어떨까요? 경합을 벌이는 거야. 점수 매겨서. 대국민 서비스를 제대로 해줄 곳으로 선두세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다. 네. 여러 지역에서 손을 것 같은데. 그렇게 옮겨간 다음에 거길 가지고 투어 뭘 만들어. 아, 그러네. 네. 그럼 딱 좋죠. 그거 왜 못해? 청와대도 옮기는데? 아니, 김성수 TV가 좋은 아이디어 들었으니까요. 좀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논산 시장님 기억하세요. 네. 자, 이번 논산훈련소의 관광 상품화에 대한 검증 시간 좀 가져봤는데요.
군인 장병들 그리고 부모님들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한 분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김성수TV는 다릅니다.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님의 심정으로 저희 김성수TV는 방송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김성수TV가 만든 김성수 커피도 이어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커피 마니아 김성수 평론가가 자신의 입맛을 고스란히 담은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이디오피아 프리미엄 생두와 콜롬비아 스페셜 생두를 로스팅계의 벤츠라고 불리는 최고급 로스터기에서 가장 맛있는 상태로 구웠습니다. 원두를 분쇄할 때부터 진한 커피 향이 행복감을 주고요. 또 갓 내린 커피는 쌉싸름하면서도 고소한 향이 납니다. 이제 부드럽고 밀도 있는 바디감도 함께 따라오고요. 달달한 맛과 상큼한 신맛까지 뒤따라오는 김성수 커피. 지금 드립백 세트가 돌아왔는데요. 한 박스에 10봉 들어있는 드립백 커피 3박스를 담아서 커피를 소개한 전단과 함께 배송이 됩니다. 드립백 세트는 39,000원, 원두 세트는 36,000원, 배송료 3,300원이고요. 두 세트 이상 구매하시면 배송료가 무료입니다. 010-8304-2124, 010-8304-2124로 문자 연락 주시고요. 김성수 커피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김성수 커피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상품들이 여기 다 숨어 있습니다. 정치, 시사, 문화, 평론 채널 김성수TV 성수대로에 함께하는 성수마트 소개하겠습니다. 자, 성수마트는요, 성수대로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과 상생하기 위해 만든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여기서 쇼핑하시면 그 판매 수익금은 고스란히 김성수TV 운영비로 돌아오고요. 제품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데 신선한 제철식품, 간편식, 건강식품, 생활용품, 필수 가전까지 천여 개의 상품들 천천히 둘러보시고요. 빵준서 제품도 있습니다. 자, 저희가 광고하는 특정 제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쇼핑이 후원이 되는 곳 바로 성수마트입니다. ssmart.co.kr 회원 가입하시고 구매하시면 무조건 무료 배송입니다. 주소창에 ssmart.co.kr 바로 가기 링크는 채팅창과 자세히 보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성수마트까지 만나봤고요. 오늘 파격수다 시즌4 이슈 이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봐요. 내일 봐요.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연이었습니다.